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2022년 새롭게 개정되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첫 번째 청년 세입자를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. 우선 제 나이대의 대부분 분들은 부동산 하면 대출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첫째로 차주단위 DSR 2, 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. 즉,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시킨다는 것인데요.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규제가 적용됩니다. 또한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. 둘째로 청년분들 중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는데요. 무려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,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.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만약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 1%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니 월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 같아요. 힘들게 대출받아서 전세 또는 월세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. 마지막으로 2022년 그와 관련되어 보증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.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되고요.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가입, 해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여부 파악에 활용하거나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%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에 더욱 신경 쓴다고 하니 저 같은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정보겠죠.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제도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부동산 자금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인 것 같아요. 지금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막막했던 참에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편에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2022년 부동산 제도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